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좀, 금단했고요. 여자들이 잘갈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아이를 놓으면서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뭔가 그런 편견을 깨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지에 있는 시간보다 바다에 있는 시간이 더긴 항해사 김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꿈이 항해사가 아니었어요. 이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과 똑같이 그냥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능을 망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수색을 하다가 저희 친오빠가 이쪽 대학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취직을 잘 되는 곳을 찾다 보니까 간호사나 해양대가 있었고, 그래서 간호사는 이제 피를 봐야 된다는 생각에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항해 쪽을 택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길로 계속 쭉 가다 보니까 항해사가 된 거죠. 처음 실습하러 배에 나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그때 스리랑카에서 처음 배를 타러 나갔었어야 되는데, 통통배에서 내가 타야 할 배를 딱 봤을 때,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안에 있는 수많은 화물들이 실려 있을 때고, 그 커다란 배를 제가 이 조그마한 존재가 모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관들도 제복을 입고 멋있게 일하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배를 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나서 처음 배를 타고 나갔을 때, 솔직히 즐겁진 않았어요. 왜냐면 엄청 선장님께 혼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가지고, 선장님이, 아, 너 잘한다고 들었는데 실망했다. 이 얘기를 듣고 방에서 처절하게 울었던 기억이 저의 첫 항해였습니다. 그때 너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너무 바보 같고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배가 엄청 감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디 얘기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근데 감옥이라 함은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을 때 감옥이 되는 건데, 저는 스스로가 들어와서 문을 잠근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장님이 실망했다라는 말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그만큼 실망했다는 것은 저한테 기대가 컸던 거였고, 지금 기대가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올라갈 길밖에 없겠다. 그때 이후로 정말 악착같이 했었거든요.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선장님이 좋게 봐주셨어요. 저의 1등 항해사의 일과를 말씀드리면,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항해 당직을 서요. 그리고 8시에 갑판 정비조와 회의를 통해서 배의 어느 부분을 정비할지를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서류 업무나 안에서 할수 있는 활동을 하고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오후 회의를 또 거쳐서 갑판 순찰을 하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좀 하고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저의 시간이에요. 운동장 4개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길이가 350m에 폭이 45m, 이제 높이가 한 65m 정도 되는데, 이것은 파리 에펠탑이 324m거든요. 배를 세우면 그 파리 에펠탑보다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빌딩이나 아파트 건물로 치자면 100층 정도 높이의 배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매 순간이 다 황홀하긴 해요. 왜냐면 해가 뜨고 중앙에 갔다가 사라지는 이 저무는 걸 어떻게 보면 한눈에 빌딩에 가림 없이, 산에 가림 없이 이렇게 쭉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보여주는 바다는 항상 매 시각 달라요. 네. 그래서 정말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제 당직을 서고 있으면은, 아, 진짜 항해사라서
어떻게 보면 맛집 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경험을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황홀한 순간을 뽑자면 당직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한 모퉁이에서 연기가 쏟아나는 거예요. 연기가 이렇게. 그래서 어? 저기 뭐지 하고 봤는데 고래가 물을 이렇게 착 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하고 이제 고개 갖다 뿜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면서 그 꼬리가 이제 양갈래로 이렇게 딱 펼쳐지는 꼬리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한 네 번 정도 반복해서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가 정말 아, 너무 이런 경험을 언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황홀했던 것 같아요. 황천항해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한 5m 정도 되는 파도는 괜찮아요. 배가 워낙 크니까. 근데 이제 뭐 6m, 7m, 7m를 넘어가면 이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 강도는 어딘가에 뭐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튕겨져 날아갈 수도 있는 정도라서 이제 방에 들어가면은 모든 물건들이 다 쏟아져 있고 냉장고도 열려 있고 그럴 때는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한때는 너무 무서워서 개인 방에 구명조끼랑 보온복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메고 자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어떤 상황이 와서 배가 전복이 된다고. 왜냐면 이제 배가 너무 이제 롤링을 심하게 하니까 아 이거 잘 치타다가는 배가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다는 정말 잔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면 내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끊임없는 고민과 그리고 이제 관계에서 오는 고통,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들이 엄청 많이 올 거거든요. 계속 파도가 치듯이 계속 그런 게 올 거예요. 그런 고민들, 고통들이. 그런데 이제 그 순간을 잘 버티면 언젠가는 햇살이 내리쬐요, 바다에도.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고 파도가 올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비하고 견디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좋은 날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바다는 항상 우리를 좀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곳이란 걸 깨닫고 그 재미를 느낄 때까지는 잘 타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많이 낳고 싶고요. 그리고 선장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 엄마 선장. 애 엄마 선장이 되는 걸 하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좀 금단의 구역? 여자들이 잘 갈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아이를 놓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뭔가 그런 편견을 깨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했었어요. 저는 지금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오늘의 의미를 알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항해사와 작가의 일을 동시에 하면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고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에도 지금의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뭔가 사소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네,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